안녕하십니까? 마트에 가보니까 물론 하우스 딸기지만 아주 제철인 것처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물론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는 딸기지만 요즘이 아주 건조한 시기라서 딸기가 상큼하고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베리류에 속하는 바로 이 딸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인 블루베리, 아사이베리, 크림베리, 뭐 그런 것도 원래 그 베리류지만, 이 한국에서 그 베리류로 치면 그 복분자나 그 뽕나무의 오디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딸기가 바로 한국적인 베리에 속하는 과일이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딸기를 보면 그 빨간색이 있는데요. 이 빨간색이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그런 빨간색을 띠게 띠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딸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에 대한 그 효능을 성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그이 성분은 어디에 좋냐 하면 우리의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눈의 피로를 풀어줌으로 시력 개선, 흐릿했던 눈이 좀 밝아지면서 시력 개선에 효능을 나타내는 과일이라 합니다. 그리고 또 항암식품들을 찾느라고 아주 혈안이 되겠죠, 요즘은. 근데 바로 이 딸기 안토시아닌은 바로 그 항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암 치료보다는 암 예방에 좋은 성분으로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대표적인 효능도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. 엘라그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여서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암 예방에도 좋은 성분이 또 딸기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타민C의 함유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죠.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귤도 많다고 하는데 귤의 1.5배 들어있고요. 레몬에도 비타민C이 많잖아요. 근데 레몬의 2배, 사과보다는 10배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7, 8개, 뭐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만 먹으면요. 하루 비타민C의 필요량이 충족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딸기 한 7개 이렇게 잡수는다면 비타민C의 하루 충족량을 채워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딸기라고 합니다. 이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피부에 그 멜라닌 색소를 생성을 억제하고 그래서 피부가 미백 피부,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비타민 바로 또이 C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딸기를 참 좋아하죠.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예뻐지고 하는 그런 성분이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딸기라고. 그 외에 이 수험생들에게 좋은데요. 이 두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과당이나 뭐 포도당, 탄수화물 계통에 그런 영양분이 이 두뇌 활동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. 두뇌를 많이 쓰는 수험생들에게 이 딸기를 주면 포도당이나 과당, 그런 당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뇌 회전이 빨리 되어서 기억력도 촉진되고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유기산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. 작하는 그 혈관들,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기산의 그런 종류인데요. 또 그것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펙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
자일리톨 성분을 많이 들어본 성분이죠. 이 껌 종류에 보면 자일리톨이라고 써 있는데요. 자일리톨 성분이 또 들어 있어 가지고 후식으로 딸기를 먹으면 비타민 C 충족뿐 아니라 이 치아가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딸기라고 합니다. 성분별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딸기, 이렇게 많이 나올 때 딸기 드셔서 건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 금년은 작년보다 딸기가 조금은 비싸긴 하지만 제철 앞으로 5월에는 노지산이 나와요. 지금 하우스에서 나온 거지만 건조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 시절 이 딸기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